딴딴딴. 고내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시험 보세요? 아, 어. 그 제가 내일 대단한 곳에 가거든요. 어디 가는데요? 신라호텔 영빈가리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아, 저 뉴스에서 네. 들어봤어요. 네, 그쵸 그쵸.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초대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가면 되잖아요. 오늘도 입을 옷이 없지 뭐예요. 아, 얘네들은 다 옷이 지금. 예, 이런 걸 옷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응. 보세요, 지금. 제 옷장 한번 봐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가을 웜톤이기 때문에 응? 베이지로 가득 찼는데, 아니, 글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뭔죠?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블랙이라고는 아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좋은 명분이 하나 더 생겼네. 야, 이제 드레스 코드까지 하면서 사야겠다. 이래도 여기 열었는데 막 블랙 앤 화이트. 그래가지고 제가 옷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신났죠, 근데? 지금 영빈관 가는 게 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영빈관을 가기 위해서 옷을 사러 갈 수 있어서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컷 더현대에서 옷 사는 거 영상 안 찍고 이거 집에서 있던 옷이에요. 우리 집에 있던 옷 입었어요. 그냥 해놓고 더현대에서 사고 가려고 하죠. 네. 아,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심한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좀 블랙 앤 화이트 네. 이렇게 지금 입는 거 맞아요? 네. 나 근데 양말까지. 아, 양말까지. 아, 흰 블랙 앤 화이트 맞췄고 근데 어라 그 신라 호텔이 그쪽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우리 너네 집 거. 호텔 주차장인데 직원분들 놀래서 뛰어나오는 거 아니야? 회장님 오셨냐고? 어. 회장님 에이씨 텐션 떨어져 있는 거 봐. 내가 텐션 떨어져 있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이거 부르고 난 텐션이 높아져. 선생님? 어제 이 노래만 한 100번 불렀어. 뭐라고 할까? 아, 꿈에서 문어가 나왔다니까 진짜로. 어라 아픈데 축 처져 있지 않으려고 그 노래 부르면서 텐션을 업 시키는 거잖아.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자, 여기가 영빈관에서 있는 아주 직원분 나오신 건가요 지금? 저희 회장님 오셨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어. 저는 자주 와가지고 익숙하거든요. 네. 아, 지금 그 목걸이까지 네. 하고 네. 계시니까. 네, 저는 하은미거라고 하고요. 네, 여기 담당자 여기, 같은데요. 네, 영빈관에서 나왔거든요. 아, 네. 오, 여기 지금 오늘 저를 위해 호떡 여기에요? 원래 기자분들 많이 계셔야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전도 봉지가 G7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터키 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3대 국가가 있는데 이탈리아, 터키, 베트남. 그 베트남은 1등 기업. 오늘 영빈관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저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근데 왜 저희를 초대했어요? 여기요, 제가 또 커피 박사고 바리스타가 되기 때문에 레전드 커피 네. 이렇게 있나요? 잠시만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좀 촬영 중인데 네. 얼굴이 너무 가까이 오시네. 저 좀 빠져둘까요? 네, 됐어요. 이건 또 뭐죠? 여기는 상하오. 영락 없는 직원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G7. 이거 우리 맨날 거기 네. 가서 그거 한 거 사온 거. 네, 베트남 놀러 가면 무조건 사와야 되는 거가 G7 커피잖아. 우리 엄마가 목욕탕 갈 때 타 가는 거 엄청 좋아. 이탈리아 스타일이라 확실히 이렇게 머신으로 해서 내리는 건데 그래서 원두는 다 베트남 네. 자사의 원두고 스타일만 이탈리아 스타일로 자, 여기는 이제 티앤 커피 존이라고 해서 네. 상타오 커피의 베트남 정통 필터 킨을 활용한 카페 스어다 엄청 달다 나도 연유가 들어간 거 왜요? 꽃잎으로 장식한 키조개 타르타르와 캐비아. 캐비아? 네, 이게 캐비아가 캐비아. 말로만 했던. 맞아요. 처음 먹어. 어때요? 어때요?
부스러져서 사라졌어요. 녹아서. 슬픈데 슬퍼. 아니 슬퍼가 어딨지? 아, 아 추가해야 하나? 아, 돈 내고 추가하는 거라는데. 아. 따라주시는 거였어요? 이제 안심되세요? 불안하니까. 네, 마지막 디저트. 네. 마지막 디저트는 갑자기 제 걸 찍는 이유가 있어요. 은미 거는 나오자마자 누가 못 참고 죽어 먹었어요. 디저트 하여튼 못 참아. 이거 심지어 한 입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가 아까 영빈관에서 밥을 먹었는데 신라 호텔이잖아요. 그죠? 신라 호텔 하면 항상 은미가 노래를 불렀던 게 있어요. 먹어야 된다고. 뭐죠? 빙수. 빙수. 신라 호텔에 또 빙수 맛있다고. 자 그래서 이미 먹었습니다. 아니 이미 먹고 찍으면 어떻게 해? 먹기 전에 찍었어야지. 비주얼은 바로 안 먹을 수 없는 비주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은미 식성을 제대로 몰랐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맛이 안 느껴져서 나 진짜 속상해. 맛이 안 느껴진다더니 계속 지금 빙수를 하는 거다. 맛이 안 느껴져. 나 진짜 속상해 오늘. 아니 의사가 찬 거 먹으라고 했다고 빙수 하나를 다 먹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목이 부었을 때는 찬 걸 먹어야 되고 이 꿀이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의 염증을 다 죽여버려요. 먹지 말라고 했다간 나 죽여버릴 것 같아. 아 이거 배불러서 뭐 어떻게 못 먹겠네 이제. 뭘 배불러서 못 먹어요? 팥빙수 먹었어 이제. 팥빙수는 물이에요. 다 없어져요.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 이거 먹고 이제 한남동 게이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벚꽃이 많이 폈네요? 아 이제 벌써 계절이 이렇게 됐네. 네. 아 찍어줘. 어. 진짜 잘 찍는다 내가. 야 꽃이랑 같이 찍으라 그랬지. 응. 자 이렇게 찍으면 되나? 꽃이랑 정말 잘 나왔다. 봐봐. 잘 찍었지? 아니 그냥 사진이라는 걸 찍지를 마. 찍어보라며. 아니야 재능이 없는 것은 사람이 빨리 포기하는 게 차라리다. 야 이게 거리가 이쁘네. 걸어가봐. 내 뒤에서 또 잘 찍어줄게. 짠 뜨 딴딴딴딴딴딴딴 꽃이랑 같이 찍으라 그랬지? 딴딴딴딴딴딴 어디 가요? 아니 꽃 구경하다 말고 꽃이 잔뜩 있잖아. 옷 구경을 한다고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아니 카페 간 다음에 또 한 3시간 걸리겠네. 또 이제 그러겠죠? 이거 내 옷이다 봐라 내 옷. 아니 이게 옷가게 옷인데 다 지 옷이래 항상. 이렇게 고르는 거 촬영하면은 이 영상 3시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트. 그래서 이제 행사 끝내고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는 마실 줄 알았는데 언제나처럼? 이거 없이는 카페에 오는 이유가 없어요. 조찬 먹고 빙수 먹고 항상 먹고 몰라 근데 알지? 아플 때 잘 먹어야 돼. 나 아프잖아. 지금 딱 음악이 끝났어. 응? 딱 음악이 끝났어. 뭐 할 거야? 크루아상의 흔적. 저희가 그렇게 양손 무겁게 받아왔던 선물 네? 언박싱! 여기가 되게 신기하다. 위에가 이렇게 샤라란 드립커피 내려먹을 수 있게 세트 원도 있고 이제 텀블러에 그리고 내리는 캠핑 갈 때 좋겠다. 그러네. 다 부셔버리셨네. 부셔도 괜찮아요. 하나 더 입어주세요. 우와. 아래층은 뭐죠? 와 선물 빚는 게 너무 귀엽네요. 아래층 아 G7 오. 커피 타먹을 거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원두 네. 그리고 얘가 뭔지 모르겠어. 또 뭐야? 얘 뭐야? 걔도 근데 커피지 않을까? 일단 따볼게요. 네. 걔도 타서 먹는 건가 봐. 응 그런 거 같은데? 네 커피 원없이 조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닝커피는 이제 해결이다. 네. 우리 마무리 인사인가요 지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은미가 그렇게 옷 사러 간다고 기분 좋아했던 영빈관 갔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고 선물 이렇게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니 멋대로 해.